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라면 먹고 몸보양하기 귀찮다 해서 과자로 때우고 어떤 새끼는 복날이라고 자라 먹자고 하고 그렇게 형한테 몸보양식 제대로 배우고 간 애들이 화열정대 안전번호로 연병장 도박기다. 그러니까 조용히 몸보양하고 가라. 미안 미안. 뜨거운 한여름 기력이 세지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으로 기력을 보강하시나요? 오늘은 복날 한국인들의 보양음식 1위인 삼계탕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몸보양 음식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국민 보양 음식인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한다는 경복궁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소속촌 삼계탕집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명소라 경복궁이나 청와대 감상 후 많이 들르시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한국의 토속 음식을 하는 음식점답게 외관도 한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전용 공간이 따로 있고 안내해주시는 분들도 계셔 별 문제 없이 주차할 수 있었고요. 주차 시간은 1시간이 무료인데 주말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희가 도착한 날에도 넓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손님들이 계셔 저희는 별관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다행히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별관은 본관과 그리 멀지 않아서 바닥에 화살표만 따라서 가면 바로 별관이 나오는데요. 별관 역시 옛날 한옥을 그대로 복원해 들어갈 때 왠지 이리 오너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구인가? 내부도 전통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어르신을 모시고 와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구조였지만 다행히 모든 테이블이 입식이라 다 먹고 일어날 때 괴로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깔끔하면서도 넓은 한옥 인테리어는 아늑한 분위기도 함께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메뉴판은 3단 접이식으로 나온 종이 메뉴판인데요. 한국이 처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 설명도 잘 되어 있었고 메인은 삼계탕이지만 이것저것 콜라보해 취향껏 삼계탕의 종류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인 토속촌 삼계탕 2인분을 주문해봤고요. 주문과 동시에 물과 밑반찬이 빠르게 세팅이 됩니다. 밑반찬은 깍두기, 김치, 슬라이스 마늘, 쌈장 등 4가지가 나왔고요. 삼계탕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인삼주도 보너스로 주셔서 기분이가 참 좋더라고요. 아주 좋아! 메인이 나오기 전 일단 밑반찬부터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배추김치가 맛있다.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 시원하구나 지금. 예전에 친구들하고 태국 여행 갔다가 귀국하면서 왜? 왜 내 얘기를 끌어버려가지고. 아 미안해. 드셔보세요. 한 잔 들라고. 어우 썩. 역시 약이 되는 거니까 쓸겠죠. 여기가 그런데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별관 말고 저 안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털푸덕석이었어. 몇 년 전에 왔어? 벌써 한 8년 됐는 것 같아. 차례! 얼마 지나지 않아 닭이 반신욕을 하고 있는 삼계탕에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들어간 재료는 눈으로 보기엔 호박씨, 검적깨와 파, 그리고 잣 같은 게 들어가 있었고요. 뭐요? 닭은 크기가 크지 않은 6호닭 정도 사용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 그대로 나오며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눈 딱 감고 숟가락을 꽂아 넣으면 살결이 부드러운 연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분해가 됩니다. 그냥 똥꼬 있는 데를 중심으로 가르시면 그만해! 분리를 일단 해서 그냥 속 다 빠지네. 다리 보니까 닭이 작다. 그걸 배를 갈라야 되나? 원하는 방식으로 찢으면 차례. 엄청 큰 게 삼도 좋아해. 크다 커. 닭이 줄게. 순대? 아 맛있겠다. 찹쌀밥. 나는 국물을 먼저 한번. 과연 맛은 어떨지. 소금 안 쳐도 될 것 같고 간은 딱 좋다. 간이 딱 됐어. 육질을 봐야지. 뭐 물론 삼계탕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집이 워낙에 유명한 집이 유명하니까 뜯어볼까? 맛있다. 괜찮아. 당연히 맛있지. 육수는 상당히 진하면서도 은은하게 나는 한약재료의 향이 기분 좋게 만들어졌고요. 간도 적당해서 뭔가 수저를 넣을 수 없는 마약 같은 감칠맛이 다른 집과의 차별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닭은 살이 부들부들한 연계를 사용하셨는데 뭐 이건 다른 전문점들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뭔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맛있다. 어? 이 밥이 맛있어. 밥? 어. 누룽지 백숙집 먹으러 가면 나오는 그런 밥이야. 확실히 이곳이 인기 있는 이유는 육수와 닭, 쫀득한 식감을 가진 찹쌀에 잘 어울리는 김치까지 그 조합이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치랑 먹어질 것 같아요. 나 이 김치 안 팔아? 왜?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갖고 가서 밥에다가 반찬으로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밥 위에다가 척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게 대추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대추는 독소들을 빼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는 거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맛있는데 닭이 살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 조금 뼈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먹을 게 없네. 닭이 너무너무 작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감사합니다. 네. 나올 때 보니 거북이들도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건 여기가 삼계탕집이라는. 하지마 이 개새. 삼계탕 두 그릇 총 36,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복날 몸보양식 특집으로 삼계탕 맛집을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확실히 복날을 앞두고 엄마와 다른 식당들도 방문해봤지만 엄마 어떠세요? 뭐 삼계탕이 거든요. 취향적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집만한 맛과 퀄리티를 찾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분명 복날이면 웨이팅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복날이라고 한 끼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평소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 누르시면 안 돼!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